저는 새로운 반갑습니다. 김재입니다. 오늘의 것은 스쿨존을 뚫어라 라는 게임을 할 건데요. 스쿨존을 뚫어라. 다들 알다시피 어린이 보호구역이라죠. 이게 뭐 어린이 보호구역의 위험성을 알려준다. 저도 이제 아무래도 운전을 하다 보니까 이 어린이 보호구역을 가면 당연히 어린이들도 보호해야 되니까 조심스럽게 가는 것도 있고, 갑자기 사고가 나면은 여기서는 이제 운전자한테 조금 당연히 불리하니까 되게 조심스러운 마음 저도 알고 있는데요. 그거를 가지고 이제 게임을 만들었다고 하네요. 평점 보면 4.7점입니다. 뭐 현실 반영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뭐 라던가 숨겨진 보석 같은 게임입니다. 아무튼 그렇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법을 약간 그냥 장난스럽게 비판하는 느낌의 게임인 것 같은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김재원 유튜버입니다. 그래도 자동차가 장난감 자동차네요. 조작감이 쉬워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가 지나갑니다. 조심해주시고, 어린이가 지나가니까 조심해주세요. 어린이는 이제 빠르게 뛰어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 동전이 있으니까 이거 먹어주고. 이때를 노렸어. 뭐지? 아, 발피네. 그래도 어린이를 치진 않아서 다행이긴 한데, 그렇죠.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 조심해야죠. 이런 거 어쩔 TV, 저쩔 TV, 한문철 TV 보면 알다시피 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진짜 신경 쓰고 가야 됩니다. 뭐 가볼게요. 이 어린이들이 갑자기 튀어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언제나 마음을 조심하고 가야 됩니다. 이제 이거는 먹지 맙시다. 갑자기 튀어나온, 아, 이 동전이 내가 먹는 게 아니라 진짜 길거리에 떨어진 돈이었나 보다. 자, 자전거 타는 아이가 나오네요. 자전거 타는 거 조심해 주시고요. 조심해 주시고. 그렇죠. 그 자전거를 타다 보면은 넘어질 수도 있죠. 저도 옛날에 자전거 타다가 넘어진 적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거를 좀 조심해야겠네요. 네. 광고가 나왔어 갑자기. 그 정도 광고는 못 피하는구나. 자, 그러면은 계속 해봅시다. 스테이지 2부터 시작하네. 다행히도 저장이 되네요. 자, 이거 피해 주시고. 혼자 다니는 아이로 조심해야 돼. 이거 오른쪽으로. 오케이, 잘 피했습니다. 어이! 깜짝이야, 씨! 어이! 아이, 뭐 예상할 수가 없네. 어이, 뭐야, 분신술을 있으네. 이 뭐야, 나루토야? 동전 조심하시고요. 또 튀어오네, 저 자식. 잼민이랑 잼순이 조심해야 돼요. 자, 어이, 깜짝이야, 씨! 축구공을 든 잼민이. 조심합시다. 저도 어렸을 때 축구공을 가지고 많이 하교를 하곤 했죠. 오케이, 안 속아요. 오케이, 안 속아요. 오케이. 어이, 깜짝이야. 야, 웨이크를 주네, 이거는. 에이, 웨이크를 주네. 야, 이거 반응속도 게임인데? 생각보다 피지컬 게임인데? 나 장난스러운 게임인 줄 알았는데, 이거 절대 안 먹습니다. 어디 웨이크. 어이! 야, 동전도 이렇게 미치네. 자, 잠자리채를 들고 있는. 야, 저거 조심해야 되죠. 어이, 깜짝이야. 저거 잠자리채 맞으면 무조건 죽겠죠? 오케이, 한 번쯤 웨이크 있을 것 같은데. 오케이, 최대한 보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오케이, 웨이크가 있을 줄 알았어. 야, 이거 뭐야 이거. 굿. 이것도 조심해야 돼 이제. 이제 저것도 조심해야 돼. 언제 어디서 태어날지 몰라. 이 맨홀에, 잼민이가 맨홀에 왜 있냐고. 될 것 같았어. 이건 헤이크. 야, 야. 야, 어렵습니다. 이게 언제 우리 잼민 친구분들이 자동차로 돌진할지 모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이 현실 반영이 아주 잘 된 게임. 깜짝이야, 넘어지기까지 조심해야 돼요. 현실 반영이 잘 되어 있습니다. 저도 운전하다가 제일 무서운 게 언제냐면은 어린 친구들 있으면은 갑자기 나오니까 무서워가지고 야, 그때가 제일 조심스러워야 돼요. 더 무서운 거는 사고가 나면은 광고가 나온다는 게 제일 무섭지 않나. 자, 가봅시다. 스테이지 6부터 하네. 여기 좀 어려웠어요. 헷갈리니까 조심스럽게. 오케이, 좋아요. 어허,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죠. 7단계입니다. 10단계까지 볼 수 안 남았어. 야, 드리블이 거의 메시급인데. 미래가 궁금하다, 이 아이들. 여기 무슨 썬더 11만 모였어? 야, 그러다가 드립 안 칠 때도 있어. 좋습니다. 야, 이게 무슨 썬더 11 뭐 방영했던 곳이냐, 여기? 썬더 11 실제 학교냐, 뭐야, 이렇게 너희들이 드리블이 왔다 그래 갔다리. 오케이, 가운데. 오케이, 가운데 최대한 간대에 있어. 그러다가 한 번에 움직이면 되잖아. 양쪽으로 가면은 힘드니까 최대한 가운데 있다가 슉 피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오케이, 땀난다 이거. 미친놈. 미친 새끼들 이거. 미친 거 아니냐 진짜. 마지막에 뭐야, 뭔데 도대체.
어허, 순발류 게임이야 이거. 손에서 땀나. 이게 만약에 5차선이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진짜 개어렸겠다 5차선이었으면은. 자, 9스테이지 10테 미친 이거 무슨 아 이거 무슨 이거 보험사기 아니냐 이거는. 이 정도면은 오케이 좋아요. 오케이 마지막 스테이지 꼬린점입니다. 야 정말 어질어질하네요. 더 어질어질한 거는 광고가 나온다는 점. 아 파이널 스테이지 1점에서 왜 떨어지냐고. 이 꼬리 꼴받냐의 꼴이었구나. 몰랐네. 스크류조 엔드. 이거 조심해야 돼. 방심해서는 안 돼. 마지막까지 서바이벌 모드가 열렸습니다. 뭐야 이거 그냥 이렇게 끝나는 간단한 게임이 아니었어? 서바이벌 모드인데 왜 광고가 나오냐? 광고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데 이거? 서바이벌 광고 제거 3300원 뭐야. 야 그러면은 그거 아니냐 이거? 다 끝날 때까지는 광고 제거 못한다. 일단 초반 튜토리얼 스쿨존을 뚫고 난 뒤에 광고를 제거하던가 뭐 하라. 약한 자는 광고를 봐야 된다 이거냐? 아 이거는 그런가 보다. 계속 하는 건가 보다. 오야씨 아 무한모드네 무한모드. 와우 무빙 좋았다. 이거 왼쪽에 있으면 됩니다. 오케이. 아 김재원. 아 여기 뭐야 445점 뭐야. 이 사람은 나중에 운전면허 면허가 없으면은 나중에 운전면허 자격증을 딸 때 가산점을 줘도 될 것 같습니다. 445점 뭐야. 서바이벌 하려면 일단 광고를 보고 들어가야 돼.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요 개발자님. 아, 50점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50점까지는 점점 빨라지거나 그래야지 재밌는데. 오케이 리듬 게임이 어렵네. 아, 헷갈리네 이거. 아무튼 해봤습니다. 여기 게임 무슨 뚫어라 밖에 없네. 스쿨존을 뚫어라, 지구를 뚫어라, 하늘을 뚫어라. 비슷한 게임 있나? 스쿨존 수많은 운전자 보험 중에서 단연하게 있는 스쿨존을 뚫어라. 아 여기도 스쿨존이 있었던 거 보니까 스쿨존 관련된 게 있는 것 같은데 아쉽게도 이게 컴퓨터라서 못하겠네. 여기 스쿨존이 있네. 적당히 가야 되네. 아무튼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지금까지 김지현이었고요. 언제나 운전하시는 분들 스쿨존이나 사람 조심하는 건 당연하고 스쿨존도 조심하시고요. 스쿨존에 다니는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도 차 조심하고 서로 조심하는 그런 사회가 됩시다. 자 그럼 지금까지 김지현이었고요.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안녕!